지금부터 그녀는 예뻤다 고준이 메이크업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베이스 들어갈게요. 에스쁘아 페이스 프라임 모이스트 피니쉬 묽은 프라이머입니다. 약간 뽀송하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모공이 많은 부분에 모공이 있는 부분 위주로만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선크림까지 바른 상태예요. 자, 지금 프라이머 제품 발랐고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쉐무라 784번 페어 페어 베이지 쓸 거거든요. 스무스 핏 리퀴드 파운데이션입니다. 요걸로 일단 고준이 씨가 얼굴이 하얗잖아요. 저는 고준이 씨보다 어둡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파운데이션을 쓸 건데요. 이거는 얼굴 중앙에만 가고 가장자리는 제가 고준이 씨보다 얼굴이 크기 때문에 RMK의 이 리퀴드 파운데이션 102번 쓰겠습니다. 이건 항상 흔들어서 쓰셔야 돼요. RMK 제품은. 그러면 색감이요. 여러분들 비교해 주자면 이게 슈에무라고요. 이게 RMK 제품이거든요. 이걸 중앙에 요거를 나머지 부분에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 모공 파운데이션 브러쉬 써가지고 해볼게요. 브러쉬에 많이 묻혀서요. 촉촉히 묻혀서 여러분들 이 얼굴 중앙 부분 위주로 밝게 먼저 깔게요. 여러분들 고준이 씨 코는요 높고 여기가 통통해요. 전 여기를 하얗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고준이 씨처럼 코를 만들 거예요. 저는 코가 너무 얄쌍해서요. 오늘 느낌이 안 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중앙에만 지금 발랐어요. 그리고 눈 주위는 제가 다크가 지금 심하기 때문에 커버를 해야 돼요. 가장자리 부분 아까 이 RMK 파운데이션 써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톤 차이 보이죠? 투톤으로 지금 베이스 하는 거죠? 그 나머지 여분으로 세심한 부분도 터치를 굴려가면서 할게요. 이 모공 브러쉬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든 굴리면서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베이스를 너무 대충 하지 마세요. 베이스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고준이 씨가 인중이 깊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중을 오늘 깊게 하는 걸 원래는 좋아하는데 인중을 하얗게 발라볼게요. 스킨푸드 웨지 퍼브 써서요. 많이 두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컨실러로 커버를 좀 해볼게요. 오늘은 Make Forever 요 컨실러 써볼 건데요. 이거는 4번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컨실러 브러쉬에 많이 먹여놔야 돼요. 항상 브러쉬에 그냥 쓱 발라서 쓱 발라버리면 양 조절도 힘들고 밀착도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커버할 부분들을 매끈하게 커버해 볼게요. 고준이 씨는 하얗고 잡티도 하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랑 여기랑 확실히 다르죠? 커버 잘 해주세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문지르면 여러분들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범위를 넓혀주고 양을 얇게 펴주는 거예요. 두드려야지 커버가 완전히 되겠습니다.
오늘 포인트가 음영진 눈매 그리고 입술 포인트 외에는 크게 없거든요. 베이스가 오늘 완벽히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커버 다 한 것 같아요. 조그마한 커버는 펜슬로 그냥 가볍게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꾸어쉘 펜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베이스를 끝낸 상태예요. 여기서 파우더를 여러분 옆에 고준이 씨 보면은 볼, 뭐 여기 콧대 조금씩 광나야 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뽀송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이 씨 자체가 약간 웜톤에 가까운 것 같아요. 피부톤이 그렇게 그렇게 노랗지 않다는 얘기, 그렇게 붉지 않다는 얘기예요. 밝고. 그래서 팩트를 제가 지금 얼굴이 약간 붉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헬로플로리스 팩트 쓰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노란기 있는 팩트를요. 브러쉬에 묻혀서요. 이렇게 반짝거려야 되는 부분들을 제외하고 다 뽀송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남겨두고요. 나머지를 뽀송하게 잡는 거예요. 여기도 코 끝부분은 그리고 콧대 부분은 살짝 반짝이게 두고 나머지만 뽀송하게 하는 거예요. 이마 부분도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살짝 반짝이는 부분들 보이죠? 요런 느낌이 있다가 메이크업을 다 하면 유분기가 또 올라와서 더 촉촉하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쉐이딩 해볼게요. 아트바이로댕 투쿨포스쿨 제품 쓸게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쉐이딩이 막 윤곽이 세게 잡힌 게 아니라 고준이 씨 자체가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저는 그렇지 않으므로 저는 윤곽을 좀 잡고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고준이 씨가요 여기가 딱 각져서 내려오거든요. 이거를 좀 표현을 해볼 건데 여러분들 신기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메론 타투 컨실러, 어두운 컨실러를 사용해서 여기 귀 밑을 멀리서 보면 티 많이 안 날 거예요. 이 부분도 다 커버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쉐이딩으로 좀 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날렵하잖아요. 그 부분도 이렇게 본인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비슷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면 이런 잠깐의 팁들은 너무 쉬워요. 메이크업도 분장처럼. 저 쉐이딩으로 좀 연결할게요. 또 음영 잡고요. 여기도 제가 여기가 너무 뾰족한 관계로 고준이 씨보다 여기도 좀
그리고 여기도 아까 저기 쉐이딩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음영까지 줬고요. 그 다음에 코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둥근 스타일이에요. 고준이 씨 자체가. 그래서 여기를 더 둥글둥글하게 음영을 넣어보려고요. 이런 둥근 총알 브러쉬 같은 걸로 쉐이딩을 묻혀서요. 아까보다 콧볼이 조금 더 탱글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콧대가 높으신데 여기를 뾰족하게 날카롭게 하면 안 돼요. 여긴 통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만 콧대 잡을게요. 여기 콧대만 조금 잡을게요. 지금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제가 쌩얼일 때보다 훨씬 약간 날렵하고 코는 약간 통통해 보이는 느낌이죠? 그죠? 여러분들 항상 거울 보고 메이크업 할 때 가까이서만 보면 몰라요. 멀리서도 거울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눈썹 먼저 오늘 들어갈게요. 눈썹은 고준희 씨가 예전에는 더 일자로 그리기는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진하게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결만 잡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결이 많이 없으니까 실무라 하드 포뮬러 아콘 컬러로. 저는 사선이잖아요. 고준희 씨가 더 일자잖아요. 저는 이 뒤를 좀 내려서 그려볼게요. 너무 완벽하게 메꾼 느낌 말고요. 결 잡아서 찔끔찔끔 찍듯이 그려주세요. 저는 따라하기 위해서 제 눈썹보다 더 아래에 그릴게요. 꼬리도 여러분들 뾰족하게 빼버리면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앞머리도 여기가 너무 낮으니까 저는 조금 더 일자 느낌으로 해볼게요. 조금 더 일자가 됐죠. 이 부분은 채워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컨실러로 지워야지 더 일자가 되거든요. 반대쪽도. 결 잡듯이 그려줄게요. 앞머리도. 일부러 여러분들 또렷하게 안 그렸어요. 눈썹 컨실러 브러쉬 이거 피카소 브러쉬 310번입니다. 여러분 요 정도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항상 쓰는 키스미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1번보다 조금 더 어두운 2번 써볼게요. 이게 조금 더 어두운 오렌지 브라운 느낌이거든요. 제가 쓰는 거는 제가 원래 머리가 노랭이기 때문에 더 밝은 거를 쓰는데 요건 2번입니다.
저 결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섀도우 하도록 할 건데요. 섀도우는 제가 오늘 그렇게 막 깊이 있게 쓰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맥의 소박 컬러로 베이스를 깔고요. 가운데는 살짝 비우듯이 그려주세요. 근데 너무 진하게 바르면 안 되고요. 앞뒤 느낌으로 하시고 가운데는 좀 비울게요. 그리고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좀 펴줄게요. 반대쪽도요. 힘 조절이 어려우면 최대한 찌끔찌끔씩 바르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지금 브러쉬는 여러분 피카소 207A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요 루나솔 베이지 베이지 컬러 중에 이 밝은 베이지 펄을 눈두덩이 중간에 살짝만 뿌릴게요. 여러분들 이 중간에 찍듯이 발라서 펴주세요. 중간에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언더도 같이 들어갈게요. 아까 그 맥의 소박 컬러를 또요 이 뒤 위주로 와주고요. 또 앞 위주로 와주세요. 반대쪽도 앞뒤 위주로 와주세요. 여러분들 아까 그 베이지 베이지도 눈 밑에다 바를게요. 중간 위주로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아몬드 컬러가 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요게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 맥 매장에 캡처해가지고 찍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아몬드 컬러로 뒤에 음영 다시 잡을게요. 자 요걸로 여러분들 여기도 앞뒤 위주로 갈게요. 이 고준희 씨 음영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붉은 섀도우가 아니에요. 약간 옐로우빛 섀도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도 만나게 그려주셔야 돼요. 만나게. 고준희 씨는 이렇게 올려주고요. 만나야 돼요. 뒤가. 앞도 살짝 쓸어주고요. 여기 앞 위도요. 반대쪽도 들어가 볼게요. 앞뒤 포인트라고요. 여기 뒤에 만나게 메꿔주세요. 앞부분도 같이 연결해 줄게요. 여기가 정말 만나야 합니다. 여기는 올라가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섀도우는 거의 끝났어요. 여러분들 근데 고준희 씨가 여기 앞이 되게 동그란 눈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가 뾰족해서요. 이 앞라인을 두껍게 그리고 뒷부분은 꼬리를 고준희 씨처럼 올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언더는 또 브라운으로 들어가고 뒤는 또 비워놓을 거예요. 고준희 씨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언더 살짝 음영 넣어볼 건데 그냥 일반 섀도우 같은 거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는 지금 이니스프리 라떼 한 잔 같은 컬러로 펄 없는 걸로 살짝 발라볼게요. 이렇게 애교살을 장착하고
이렇게 살짝 바르신 후에 연결 한 번 더 해줄게요. 그러면 뷰러를 먼저 해볼까요? 고준희 씨도 뷰러를 되게 바짝 집어서 마스카라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마스카라가 잘 되면 속눈썹 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무 안 닿게 슬쩍 따뜻하게만 달궈주세요. 여러분들 뷰러요. 끝부분만 제가 항상 데일리 메이크업 하는 거 위주로 보면 바짝 집잖아요. 오늘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짝 올라가죠? 반대쪽도. 바짝 이렇게 찝어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점막 메꾸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들어가 볼게요. 점막은 베르사유 장미 블랙 라이너 쓰겠습니다. 여러분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좋은 제품 가지고 있는데 못 쓰면 아깝잖아요. 제가 어떻게 어떤 위치로 어떤 방향으로 찝는지 잘 보세요. 이거 잘 안 번지냐고요? 완전히 안 번지지는 않는데 그리기가 너무 편해서요. 그렇게 번지는 타입도 아니고요. 완전히 고정된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만 점막 그렸고요, 여러분. 프로의 청담 젤 라이너 브라운 써서 꼬리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앞머리는요, 우리 고준희님은요, 여기 앞머리를 크게 메꾸지 않지만 저는 고준희 씨의 눈매를 따라잡기 위해서 저는 원래 고준희 씨처럼 되려면 여기 앞트임을 해야겠죠. 근데 제가 여기가 뾰족한 관계로 여기를 넓혀서 일부러 커 보이게 할 거예요. 동그랗게 여러분 이따가 섀도우로 또 할 거지만 요 정도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보다 조금 더 둥그러 보이지 그죠? 자, 여러분들 라이너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여기를 잘 봐봐요. 잘 보여줄게. 여기 뒤 모양을 꼬리부터 잡지 말고요, 꼬리 앞부분부터 잡아서 올릴 거예요. 세모나게 올려주는 거죠. 근데 너무 길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가 너무 뾰족한 느낌이 들지 않게 끝부분을 뾰족하지 않고 뭉툭하게 빼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냥 한 줄로 쭉 뺀 게 아니라 세모나게 타이트하게 올려줍니다. 여기 끝부분을 지울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사장 브러쉬로 보비 브라운의 초콜릿 캐비어 색깔로 이 라인을 펴줄게요. 이 라인이랑 섀도우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펴주는 거거든요. 잘 보이죠? 여기도 여기 그라데이션을 잘 펴줘야 돼요. 요게 포인트예요. 별거 없어요. 여기 섀도우로 많이 덮어서 라인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라인 그렸고요. 여기 뒤에도 캐비어 초콜릿으로 메꿔볼게요. 여기 삼각존을 라인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브라운 일반 브라운 펜슬로요. 블랙이네.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거는 미츠요시 콤비 펜슬이라고 분장 하는 펜슬인데 브라운 여러분들 다 갖고 있잖아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고준희 씨가 여기 앞머리 점막을 항상 채워요. 해놓고 섀도우를 한 번 더 고정할게요. 일반 브라운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마스카라 발라볼게요. 키스미 롱앤컬 마스카라입니다. 블랙. 생 눈알이 예뻐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뷰러를 바짝 집었잖아요. 마스카라도 일자로 그냥 쭉쭉 그려주는데 한 번에 이렇게 촘촘하게 많이 바르려 그러면 금방 축 처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발라놓고 언더하고 또 마르면 위에 바르고 또 아래 바르고 마르고 바르고 마르고 바르고 마르고 바르고 마르고 바르고 하셔야 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저희 그 메이크업 신청 게시판에 보고 싶으신 메이크업, 알고 싶은 메이크업 사진이랑 같이 첨부해 주셔가지고 해주시면 채택이 빠르고요. 여러분들 인스타도 팔로팔로미, 유튜브 구독구독미 해주세요. 마르고요. 다시 바르고요. 욕심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다시. 언더는 많이 진하게 안 할 거니까 언더는 요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언더는 약간 뭉친 듯이 해야 예쁩니다. 다시 위에 마스카라 덧칠할게요.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 떡볶이집에서 떡볶이 먹다 남은 꼬지로 달궈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면봉에 대만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남으면 돼요. 이거 플라스틱 면봉으로 돼 있는 거는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걸 달궈서 연기가 나면 여러분 눈썹 타는 거예요. 연기가 안 날 정도로 따뜻한 정도로만 해놓고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눈매는 지금 요런 느낌이거든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여기도 여러분들 앞머리는 둥글게. 여러분들 이쪽도 라이너 세모로 올리는 거예요. 여기도 세모나게 너무 뾰족하게 말고요. 약간 뭉툭한 듯이 세모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라인 그리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위에 라이너 같이 연결할게요. 섀도우가 라인이랑 같이 뭉개지게. 여러분들 잘 보여요? 내가 각도를 계속 맞추고 최대한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조금 더 둥근 눈매를 만드시고 여기 뒤쪽도요. 여기 이렇게 그라데이션 해놓고요. 똑같이 언더 앞머리 부분 브라운으로 펜슬로 그려서 섀도우로 고정해줄게요. 또 서투신 분들도 금방 잘합니다.
자, 여기도 마스카라 발라볼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눈이 동그래졌지, 여러분들. 아까 제 눈, 생얼 눈은 항상 여러분들 기억나죠? 우리 사비샵 여러분들은 맨날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눈 완성됐습니다. 제가 고준희 씨보다 눈동자가 더 까맣고 더 약간 삼백안이어서 그런데 렌즈를 그런 계열로 끼면 더 어울리실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은 여러분들 고준희 씨 입술이요. 여기가 되게 입술산이 정확하지 않고요. 윗입술이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컨실러로 좀 지우고 할게요. 립 컬러랑 비슷하게 다크서클 컨실러처럼 피치 계열 바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스킨푸드 연어 컨실러로 립 라인 지워볼게요. 여기 입술 산을요 더 없애려고 컨실러 펜슬로 이 산을 눌러볼게요. 여기가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쓴 헬로플로리스 팩트 같은 걸로 노란기 있는 걸로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요 입술 드디어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엘의 자레드 컬러예요. 고준희씨는 풀로 바르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안쪽만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보단 조금 더 핫한 컬러지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오늘 의상에 맞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조금씩 펴봅시다. 긴 느낌으로 가르러 다시 안을 조금 더 진하게. 신스프림 퓨어 만다린 컬러거든요. 이게 약간 귤빛 나요. 모란지랑 모란지를 안에랑 이거네 좀 바르고요. 이거랑 귤빛이랑 섞어서 가장자리 해볼게요. 잡지 않고 오히려 이 중간 부분을 그릴게요. 여기 산을 잡아버리면 고준희 씨 느낌이 안 나거든요. 미리엘의 자레드 컬러랑 그리고 모란지랑 쉬어 만다린 컬러를 지금 섞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녀는 예쁘다 고준희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원래 감춰놓은 애교도 있는 것 기분 34요 하루는 넘어가는데 히터 뒤에서 바라보면 미치겠어 yeah. 널 아차면 좀 네 눈을 떼질 못하잖니 잘 참고서 이겨내 줬어요. 아우 베이비 나 오늘 너무 고마웠어 이놈 많이 사랑해 내게